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 환자가 1,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 경북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. 앞서도 보셨듯 달성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다른 교회와 학교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. 주말 한밤중에 학교 강당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.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말에 급히 검사를 받으러 온 학생과 교직원들입니다. 다음 날또 다른 학교 운동장에도 선별 진료소가 차려지고 오전 내내 긴 줄이 이어집니다.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에서 28명, 경북에서 18명이 나왔습니다. 이 가운데 16명이 달성군에 있는 대구 영신교회를 통해 감염된 사례입니다. 이 교회를 방문했거나 교회 신도와 접촉한 사람들인데, 이 중에는 인근 교회 교인을 비롯해 유치원생, 초중고등학생, 교직원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확인된 이 교회 관련 확진자만 47명.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와 교회 1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4일 모임에는 이제 영신교회 신도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에서 또 참여하신 이분들도 역시 지금 확진이 되고 계셔서 또 이분들 중에 또 다수가 또 교육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이 가족들 중에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들로 인한 또 2차적인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. 이 외에도 확진자의 접촉자와 유증상자 등 대구에서 16명, 경북에서는 경산 2명, 포항 5명, 안동 4명, 경주 2명, 구미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. 방역당국은 연말 종교 행사나 모임 참석을 최대한 자제하고,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만날 때는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